승리를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유남규 1세트 막 시작됐습니다. 예선전에서 사이토 2 출발이 약간 좋지 않은 유남규입니다. 유남규는 드라이브를 또 잘 거는 선수입니다. 24살 세계랭킹 1위, 금년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그리고 단식에서 우승을 거둔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위가 된 이거 동서의 대결이 되겠죠. 네. 뭐 발드나 선수를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면 발드나 선수는 현재 세계 챔피언이고 세컨드 선수로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활약하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강하게 걸면서 유남규 성공. 챔피언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구역 그 자기 자리를 지켜가지고 정상까지 올라왔죠. 네. 자, 발 두제는 유남규. 유남규는 부산 남중 광성공고 그리고 지금은 동아생명에 재직 중입니다. 1m66, 58kg, 21살. 아 드라이브가 약간 걸리죠? 아 드라이브 스매시죠. 네. 아 백핸드 아주 잘 밀었는데. 소위 그 카운터 애택이라 그러는데. 자 백핸드로 해봤고 아 미치 못해. 발드로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 선수는 말이죠. 상대가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계속해서 쑤시기 때문에 네. 네, 유남규 선수가 백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지금까지 저렇게 찬스볼이 나옵니다. 네, 붙어있죠. 네. 아, 성공됐습니다. 10대 10. 참 그 여자 탁구보다 그 조그마면서 세기가 많은 대신에 굵직굵직하죠. 선이 굵지요. 네. 남자는요. 네, 유럽 톱12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발트너는 아까 바톨피 여자 선수의 경우는 이보다는 역시 그 드라이브로 주전 기술을 하는 이런 다양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앞으로 그 세계 정상에서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저런 패스는 아주 유난히 나쁘죠. 아, 잘하네요 발트너. 10대 13. 아직은 유남규 앞서고 있습니다. 강하게 여러분 지난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발드나가 우승을 했거든요. 네. 같은 스웨덴 출신인데 지금 유럽은 올림픽에 중국도 이제 소공 탁구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죠. 네. 자 살짝 느리게 줬고 네, 성공입니다. 15대 15. 공격 범실 보면은 발드나. 나 부득이한 상을 빼놓고는 유남규 선수가 너무 패주력 선수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풀 코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전개하는 내용은 유남규보다도 범위가 넓죠. 네. 아 백풋이 빨라요. 네. 17대 18. 우리나라 그 세크 핸드 플레이를 지향하는 선수가 되겠죠. 네. 그 모방 속에서 자기의 기술을 창출해내는. 너무 좋은 볼이었어요. 몸 중심 이동이 없어요. 몸이 네. 틀어지면서 쳐줘야 되는데 몸 앞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스윙이 지더라 이루어지질 않았죠. 17대 19. 떨어지는데요. 강하게 겁니다. 드라이브 성공.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첸지빈 선수입니다. 중국 선수요. 중국 챔피언. 네. 20대 19. 앞전에서 뒤지고 있는 유남규 서비스는 발트너. 아, 범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2대 20. 역전돼서 뒤지고 마는 유남규 선수입니다. 뭐 결정적인 것은 그 자, 제 2세트 시작됐습니다. 기회에서 스매시 드라이브인데 성공입니다. 네, 유 선수입니다. 4대 1 유남규 서비스. 네. 예, 네, 유럽 선수나 중국 선수 이제 유남규 선수의 볼을 겁내는 볼이 바로 지금 같은 그런 거죠. 스매시 드라이브. 아, 가장 기를 이번에 한번 이겼습니다. 네, 네. 네. 6대 2. 성공되는 선수가 같이 크고 있죠. 네. 예, 스웨덴이 그 육성된 선수들입니다. 네. 15대 6.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대 16. 아,
범실. 5대4로 겨우 이기거든요. 네. 근데 그 고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안규 대 발트나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웨덴 선수는 한국 선수에게 항상 약해요. 아, 네. 네, 그리고 21대9. 중국 선수에게 또 잘하고. 네. 자, 제2세트는 우리나라의 유남규 선수가 쉽게 끊었습니다. 21대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 3세트가 시작됩니다. 네, 2대0. 아, 그것은 이제 은퇴한 김한 선수가 참 잘해줬던 그런 모습인데요. 세계적인 백이었죠. 네. 김한 선수가요. 하고 세계 챔피언하고 세계 대결이기 때문에 네. 에, 상대에게 쉽게 이겼다 해서 쉽게 다시 계속해서 이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그 정확한 작전과 계획을 가지고 게임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역공 당할는지 모르니까요. 네. 아, 보세요. 그 멀리. 네. 자, 서로 맞드라이브. 아, 벗어납니다. 그래서 네. 밀어치는 거죠. 굉장히 그 속도가 있는 겁니다. 4대 4. 자, 공격 기회 못 잡고 있는 유남규. 자, 잡았습니다. 아. 네. 5대 5에서 이제 유남규 서비스. 아, 이번에는 8대 8. 백핸드로 받아줬습니다. 유남규 강하게 같이 붙는데 아, 살짝 넘긴다는 것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9대 8 발트는 한 점 앞섭니다. 그럼 잡았지 않습니까? 네. 네, 잡았으면 계속해서 걸어줘야 되는데 주춤주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남규 서비스. 강하게 하는데 수비가 좋네 발트너도요. 자, 발트너도 같이. 백핸드로 받고 있습니다. 공격 전환 못하고 유남규. 네, 발트너. 계속 한쪽으로 몰아넣고 그럼요. 네, 그리고 직선으로 가볍게 처리합니다. 예, 유남규 선수가 백에서 도저히 화로 못 쫓아올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넣고 그렇습니다. 자세 보세요. 코스를 옮기지 않습니까? 예. 10대 11 주제는 유남규 3세트. 수비도 무척 좋아요. 입니다. 제 3세트. 빠르게 하는데도 받으네요. 그럼 발트너 드라이브 백핸드로 받고 있는 발트너. 아, 공격 수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공격자가 지쳤습니다. 네 번째만 해도 그 보통 드라이브 파워 드라이브 같은 건 전 다 저렇게 받아 브로킹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것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세트 스코어 3대 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나 세트 시작돼서 먼저 발트너가 앞서고 있습니다. 또 다시 범실. 강하게 스매시 드라이브 성공. 2대 1. 결국 발트너 선수에게는 말이죠. 네. 3대 1. 예, 장진에서 우리나라의 김기택 선수에게 세트 스코 3대 2로 역전패를 당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강전에서 물러났던 발트너. 자, 강하게 지금 스매시형 됐죠. 스매시 속에도 스핀이 걸려 있죠. 그럼요. 네. 아, 그래도 끈질게 받아요. 결국 유남규가 이겼습니다. 2대 3. 오늘 이 남자 세계 1인자를 정하는 자리. 아, 수비가 안 됐어요. 유남규로서는 실점을 하는 내용이 되니까 안 해야 네. 되겠죠. 저렇게 붙어서 강하게 공격을 해야죠. 네, 지금 그 공격의 지구력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그 정신력과 체력이 착각이죠. 판단의 착각입니다. 너무 높이 떴습니다. 상적인 컨디션으로 편승하고 있어요. 네. 연하기 선수가 빨리 어떻게 좀 잘해줘야 되겠는데. 후. 쇼트 브루킹 같은 거 저쯤 푸쉬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감히 해야 됩니다. 자꾸자꾸요. 자, 드라이브 강하게. 세 번째 성공해서 이제 경기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또 들어오네요. 네, 유남규 선수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잘하니까 이제 컨트롤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카운터 파인치를 쓰는데도 상대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심적인 불안이 있죠. 네. 그런... 12대 9. 유남규 선수는 무척 고전입니다. 자기의 장기를 막으려고 그런 발트너.
강하게 드라이브 성공. 자, 12대 10. 윤길중 코치. 코스의 종류를 파악을 잘 못했어요. 카트성이었는데 나 그런 줄 알고 그냥 떼었죠. 마지막까지 말이죠. 건덕지게 달아붙어야 됩니다. 상대도 그 세계 챔피언이지만 사람이니까요. 실수가 있죠. 네. 보면 레시브에서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네. 레시브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살려야 되겠어요.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말이죠. 물론 네. 발트너 선수가 유남규보다는 훨씬 큽니다. 네. 유남규는 참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고 발트너는 그렇게 뒤졌다가 지금 17대 16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네. 18대 16. 백핸드. 아, 걸립니다. 17대 18. 네, 이제 만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서비스를 유난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구를 그 서비스와 상구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공격으로 전환됩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네. 포기했습니다. 1세트에서 듀스에서 졌었는데 유남규 그냥 끝내야 됩니다. 아, 끝내는 또 듀스로 가는군요. 1세트 22대 20으로 앞서겠습니다. 발트네 서비스. 세트도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 강하게 위험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끝내는 물러났습니다. 22대 20. 다시 발트너가 제4세트도 듀스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그래서 제1세트 22대 20, 제2세트 9대 21, 3세트 21대 18, 4세트 21대 20. Janove Baltner from Sweden. 당시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이 발트너 선수 이번 IOC 위원장 컵도 차지했습니다. 오기무라 국제탁구연맹 회장이 컵을 수호했고 최원석 회장이 꽃다발을 주고 있습니다. 발트너 명실상부한 세계 1위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요. 그럼요. 이제 2위 3위를 차지한 이 유남규 그리고 중국의 체인지빈 두 선수가 이제 이 자리를 다시 탈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남규 선수 준우승입니다. 세계 강호 8명씩 남자부 여자부 각각 8명씩